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성의 마지막 난 예배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출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신정과 독도의 의뢰를 깨달고 또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남은 생에도 삶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삶, 살 수 있는 오늘도 메시지가 대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영감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이제 법도와 유배를 반포하고 선포하는데 귀한 지체가 되며 나팔이 되며 도구가 돼서 영혼들을 경성시키는데 깨우는데 일깨우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성삼위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 수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잘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학독의 사건 저와 같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16절로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이 같습니다. 시작. 내가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이름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그와 같이 보여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받겠느니라. 유다가 그러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죄사에게는 다인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사대에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오늘은 뭐 낮 좀 복을 좀 얻으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온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보면 낮에 나오는 교인들과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참석 우리 교인들 전혀 신앙 계급이 달라. 할렐루야. 이게 성전이 다르다고요. 어? 11시에 딱 와서 예배 1부 예배 진입하는 사람들은 벌써 점심 먹으면 빠이빠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젖에서 젖 먹는 신앙에서 식물을 먹는 신앙을 걸쳐서 밥을 먹는 신앙을 걸쳐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신앙을 걸쳐서 장성한 신앙이 된 사람은 가라고도 안 갑니다. 할렐루야. 밤까지 새벽 임명으로서도 황홀의 일까지 온전한 성의를 성소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승려하고 3부 예배까지 다 어째 4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밤 8시 집에 가면 10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교회도 한 45% 정도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45%가 35% 정도 60% 그렇죠. 그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을
밖에 못 해서 그지. 밥을 먹고도 왜 그렇게 안에 오더는지. 아니, 북구상 올 때 소리도 잘 지르더니, 왜 여기 와서 점점 떠나버리는지, 아멘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속상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북구상 올 때 소리 치듯이 한번 아멘 해보셔. 아멘. 북구상을 안 해봤나봐. 신랑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0. 23절의 말씀 중에서 낮의 말씀, 저녁에는 이제 우리 안에 모신 성삼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거처를 같이 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밤에는 만들어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준비해놓고 그 영혼에 딱 심령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정말 있는 자 속에서 이제 역사시간 성령에 의해서 저녁에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요, 이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창세전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주를 창조할 때도 함께 성삼의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에 따라서 우리 영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의 하나님이 합의하에 여러분들은 바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 우리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 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의하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3장 26절로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건 뭐 다 다르니까. 응? 알지만. 중요한 것은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저 노아를 택하고 그 다음에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해서 다윗의 씨로부터 아들 예수를 탄생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택합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 택한 백성. 그들이 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탄생시키는 의무를 가진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은 달라요. 이방인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없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그분이 저 구만이장 저희 능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택한 게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나눴다. 택한 거하고 나눈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직접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3년 6개월 공생을 마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그 여러분들 못해고도 성령 충고당한 날까지도 거룩하게 사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오늘 부흥을 해보니까 거처를 갖췄답니다. 거처를. 아예 우리 사람 속으로 온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성령인 사람 속으로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저 하늘에서 감화, 감동을 시켰을 뿐이었다. 성령이 감화, 감동을 시켰고 신약에는 감화 감동이 아니라 아예 사람 영혼 속으로 오십니다. 네.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도전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한 번 오면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토록. 그는 병은 한 번 낫고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한 번 오면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한 번 오면 언제까지 함께해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을 모실래요? 병 한 번 낫고 말래요? 영원토록 함께 병 한 번만 낫거나 안진병 일어나는 거 뭐 예수 뭐 제가 옛날 안진병 일어나 이렇게 왔어요. 7년 만에 그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자 왔어요. 대천사라며 대천사. 그때 서울서 목회할 때 미국 가기 전에 안진병이니까 그 어떻게 옥골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진병이니까 옥골로 와서 7년 동안 안진병이니까 여자분인데 중력이 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옥골로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통일을 월요일에서부터 주일날 밤까지 전했어. 우리 교회에서 자체 먹고.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막 기사와 이족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가 보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올 때는 옥골로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갔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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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땐 걸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를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마다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서 1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제 모사지가 멀쩡하니까 7년 동안 돈을 받아내는 여자인데 아니 그런데 지금 먹고 살아야겠다 해갖고 개고기 장사를 시작했어. 뭐라고요? 개고기 무슨 해프라면 또 개고기 장사를 시작해. 그 개고기 장사를 대천서인데 아니 서천서도 먹으러 오고 홍성서도 먹으러 오고 서한서도 무슨 사람이 모르네. 대전서도 먹으러 오네. 이게 논산서 부여서도 오네. 청양서도 오네. 그 주일날은 수입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10배가 더 많네. 그러다 보니까 야 돈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 열 배가 장사가 난 그 돈을 받아야지 카운터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대천에서 역장 산상 저 해상 성회를 하는데 그래도요 애가 왔다 보니까 안진병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인사로 돈 100만원 갖고 와서 돈을 잘 벌으니까 그때 돈 100만원이 있고요 뭐 갖고 가서 목사님 내더라고 밥 먹고 그렇게 하라고 와서 근데 저쪽 내몸 거예요. 또 주전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 보자마자 그건 SS장 성현주 제일 먼저 둘러갔고 야 그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님을 모시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원을 시켜주고 안소해서 성령을 밖에서 방언을 시켜서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밤새 내가 지금 장사할 거니까 오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해석장부터 온대요. 거기서 솔로몬 같은 밑에서 밤새 방언을 해라 해갖고 12시간 을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는 성령님 그 안으로 오셨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니까 염려가 없다 알려라.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되겠다 이 말이야. 부모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헌신해. 그리고 각 개고기 장사를 그만둬 버렸어. 그 개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다 정리해서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이 됐다. 하늘 가셨지. 아이고야. 근데 안진뱅 이기를 드는 게 먼저요. 성령밖에 하는 게 먼저요. 영원 구원하는 게 먼저요. 성령밖에 하는 게 먼저요. 병 고치는 게 먼저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에서 성령밖에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일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성취서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 세계에서 오라고도 안고 올까봐 겁나해.
온 밥을 뚝뚝거리고 많이 잡수시옵니까? 밥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 그까지 곧 못한 거예요. 밥을 많이 먹든 작게 먹든. 무슨 소리 이해가세요? 네. 옷을 맞춰주려면 우리보다 기지가 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은 참,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 구원.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예수 이름 방으로 피로 입으로 믿으니 시인시킨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귀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데 아멘 하셔. 이해가세요? 여러분도 그런 자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귀히 천국에서 전쟁에서 부르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도 바울 만져 마게돈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라고 이런 설교에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설교해요. 되라고요. 그런 사람 되는 사람 네. 그래서 구약에는 따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 속으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감화감동 하늘에서 감화감동 시키고 뜹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신이 올 때는 잘해.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되면 악신이 부려갖고 못된 짓을 해. 구약엔 그랬다. 그런데 신학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고.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원해서 참교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는요 다 위에 있는 거의 성령이요. 자 이사야서 59장 하고도 21절이요 우리 권사님 아주 재미나는 거 우리 권사님이 그냥 얼굴에 영적인 뭐죠 정말 그냥 아주 영적으로 사모님께 막 보이시고 찾으십시오. 다같이 이사야서 59장 아무도 21절 나같이 크게 시작. 나도 찾아서 읽어봤냐. 이사야서 59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예, 그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신과 보세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위에.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그래서 구약에는요 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 하늘에서 감동시키고 그냥 끝나는 감동받을 때만 성령이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대조하시는 성령을 단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사람 속으로 온 겁니다. 아리야. 네. 이해가세요? 네.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홀로 하나가 돼서 두고. 아, 네. 자, 그럼 하나 더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보죠. 신약 성경 한번 봐봐. 신약 이제 마지막이죠. 구약 마지막이죠. 구약 마지막.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요 여기도 나오죠. 잡히셨어요? 누가복음 1장 2장 25절 한번 더 같이 네. 이거 아주 알게 됩니다. 시작. 크게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뭐라고요?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더라고 했어요. 위에 있다 그랬어요. 위에 그게 예수님이 이제 이미 태어났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선지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 모도 앞장서는 사람이 이 사람. 그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한번 봐봐 읽어봐. 시작부터 그 다음 절 시작. 그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치 부모가 율법에 절제했다고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이 신문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 계셔서 감동 예수님을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하리라. 그럼 마음대로 죽어야 못 죽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여야 죽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어야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이고 누가 타살도 안 됩니다. 죽이면 시스기야 왕이 15년 더 연장했으면 14년 만에 죽자. 13년에 절대 안 죽어요. 10년 만에 안 죽어요. 몇 년이 돼야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를 봐야 죽어요? 예수를 봐야 죽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시몬이 예수를 봤어. 그리고 예수를 안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로 아주 죽게 되는 그 하반절에 나오지. 자 그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오늘은 구약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사람 속으로 영혼 속으로 온 게 아니라 위에서 역사했다. 위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도요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순절 나가다락방이 성령으로 입으로 온 것은 사람 속으로 오지만 예수님 받은 성령도 어디에? 봐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 강림하더라. 한번 봐서 읽어봐요. 응? 누가 누구면 나와야 안나? 마태복음 뭔가 뭐 바쁘니까 마태복음에 한번 아 3장 16절을 보면은 감사하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물에서 올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어디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다 위에 계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주하는 성령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체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제는 내주하는 성령을 체험해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지 3일만 보라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대야 그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여해서 그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 아버지께 부여해서 그 여러분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 영혼 속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우리 속으로 뇌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능히 받아야 못 받아요. 받지도 못하고 알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고 우리 속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한번 오면 언제까지 함께한다?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모실래요? 병이 한번 고쳐주고 축복해 주는 그분을 믿을래요? 영원히 네?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분을 모셔놓으면 자동으로 축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자동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아, 네. 자동으로 은사도 주시고 아, 네. 자동으로 응답도 주시고 아, 네. 자동으로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아니 자동 그렇죠 자동 자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 사람 네, 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속으로 오신다고 주님 오늘 17절 본문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본문에 한번 보세요. 그전까지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성령이 여러분들 속으로 내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4장 우리 찾으셨죠? 시작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한다고 했어요. 같이 산다고 산다고 한다고 했어요. 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작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그분은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 나를 보지 못할 때 너희는 나를 보리니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무슨 절 나타나 그런 말이야. 시작.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아니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들 어머니다. 그날이 언제 오순절 나아가더라. 지구상 최초의 120문도 갈린 이 사람들이 이 내주하시던 성령을 보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도 이방인이 최초로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온 해지는 것까지 이 성령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2000년 동안 와서 안 와세요? 그 성령이 와서 안 와세요?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성령 체험으로 만족해야 돼. 성령을 체험을 시키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체험을 시키는 자. 정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그냥 뭐 자꾸 샤다가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뭐, 목사님 성경에 다 나온 걸 뭘 그거 얘기하시느냐. 성경 읽는다고 이게 이해하냐?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들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 보이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감동돼서 영안이 열려야 아멘. 본 읽어도 안 보여. 위에 있는 성령이 뭔지, 내게 오시는 성령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임재하는 성령이 뭔지, 여러분들 내게 오시는 성령이 뭔지.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들 임재한다고 해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임재라는 거는 임재했다가 본질 보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 속으로 보내는 성령은 한 번 임하면 언제까지? 본인이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까지 함께한다?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면서요. 그분을 좀 모시고 살 사람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겠다 이 말이야. 그것도 내 영혼 속으로 모셔드려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23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더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 우리가 자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저희에게 에? 와서 뭘 한다? 고처를 주와 함께 한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왜 아멘이야? 네. 오시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 삼위 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으로 온다. 내 영혼 속에 와서 산다. 네. 그 거처를 같이 한다. 네. 성전 창고 오신다. 이게 지금 잠이 올리게 지금 잠깐 졸리다가도 지금 졸음이 깰 일은 지금 계속 졸려야 할 일이에요. 아마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여기 온다 보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노무현 대통령 둘 놀랜다고 봅시다. 어? 그럼 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갑자기 와서 경원들도 촤악 타고 막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오춘재 목사님 한수가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럼 사람들 놀래야 놀래? 놀래야. 근데 그보다 더 불편해 어디 정확이죠? 우리 영혼 속에 와 있죠. 놀랄 사람 말이야. 근데 나도 놀랄 기색이 없어. 열두 제자가 막 어쩌고
그걸 베기시고 누가 여러분들 막 파문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온 그 좀 나나라한테 유튜브에 와 보니까 강나라 동화 사람 말도 하고 대리 말도 하고 아시아 사람 말도 하고 그렇지 우리 이 사람도 말을 그때 말하는 사람들 다니기 사람들 그걸 다 놀랬다고 했어요. 안 놀랬다고 했어요. 놀랬다고 하면서 뭐 놀랬다 그것도 다 술 그죠 미쳤다고 술 쳤다고 그러죠. 이상한 소리 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하나도 놀래는 기색이 없어. 저는요 놀랬습니다. 내가 그 저 진영에 설교했죠. 17살 먹은 유빈수기가 나를 갖다가 안수했는데 방언을 봐갖고 그 아버지와 들고 성령이 내가 저걸 봐갖고 12시간 하는데 그 막 방언 이런 거 막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얘기를 나를 해보니 하여튼 영어도 그냥 지금까지도 영어가 그냥 수업권 영어를 하는데 아니 그냥 막 말이 나와 일본말 중국말 영어 그때는 방언을 할 때 영어가 잘 나와. 근데 말을 나올 때는 안 나와 이게. 놀래야 놀래야 돼요. 12시간 지금 막 콧물 눈물 하면서 막 밤을 그 성당에 하나 오니까 무릎을 불어내서 나도 그 저리 못하고 꼬집어봐도 간 꼬집어봐도 감각 없어. 얼굴을 탁 때려봐도 탁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야 이상하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형수한테 아 나가 저 진영이 성령을 전도사님 이제 뭐 형님이 전도사님이고 부인이 그래서 전도사님 사모님이 한식 아이고 그 뜻에 한식 그래서 가서 내가 얘기했더니 한상층 어디 갔다 왔느냐 아나 저녁에 성령 받아갖고 그래서 12시간 기도하자 아니 장자에 가서 돈 벌러 가시지 그래서 아이고 이분 후배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난 놀래가지고 지금 지금 풍불러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요, 저분은 아직까지 지점을 못 했나보다. 12시간을 해보니까요, 방언을 해보니까 콧물로 몰라면서. 그러고 나서 내 친구한테 그러다가, 기가 났길래 했더니, 군대 헌병사령관님 연병이한테, 군례동에 있는데, 뭐라고 했죠, 근데. 헌병대에 가서 문진병, 헌병이 아니고, 운전병이에요. 그래서 헌병은 알바는 썼지만 사실은 헌병이 아니라고 해요. 사령관, 헌병사령관 운전병이지. 그 얼마나 헌병 달게 받아서 허리가 축축하나 애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했더니요. 귀신 쫓았더니 그 자리에서 다 헤엉땡이요. 그들은 깨끗이 나서 지금 대전서 복귀한다고 그러죠. 그건 내게 분명하게 도착했어. 참. 그러니 또 놀래서 안 놀래서. 왜 안 해? 성삼이 하나님의 오거든에 병원 가서 아기광고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저 어디에 가서 그렇게 그저 등초동이 옛날에 난 병원이 있었죠. 통합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분위관들 열대로 아파 죽었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귀신아 나가라니까 동공으로 나가. 그게 제가 지금 이로로 귀신을 쫓은 사람이 내 국민에게 동참이야. 처음에 내가 웃을 줄 알았어. 그것도 웃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와서 소리쳐. 그리고 그날로 싹, 그 척추가 거의 다 담겨, 싹.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도 군대 제자야. 맞아. 여러분들, 교회 와서 사모님을 문제로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다 강원도 저 삼촌, 좋은 여자 만나서. 그 삼촌 여자들이 참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대전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와 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 안 받아? 저는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소경 뜨는 게 충격이 아니라 제 제일 충격이 무슨 충격이었느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성사면 안진뱅이 있게 하시는 분 소경을 뜨게 하시는 성사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오셨다는 그것 안 보면서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아는 날서부터 기도를 안 흘려야 할 수가 없어. 야, 성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능력을 부서 안 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이 남은 공생에 내 안에서 나를 수제사같이 제사가 서신 성전상 오셔서 선이 나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42년 동안 그 뒤로 사역은 이사요. 계속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당장 내년에도 예약했으니까 그렇게 하셔. 내년, 내후년에도 예약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예약해서 하자. 언제까지요? 앞으로 90대까지 산다면 앞으로 14년을 더해야 돼. 8월마다, 아이고. 왜 안 해? 오늘 약속하셔서요? 근데 태어나려나 몰라, 또 아들 세우려고. 아들 세우더라도 내가 오케이, 아니야. 아들은 뭐 이부하고 다른 집이 보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 벗어오면 되지. 저는요, 다니엘 기도를 21년을 매주한 이 여름 산상 집회를 박영훈 장로도 알죠, 전국지로. 거기 이름들은 그 원장인데요, 그 부인 원장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인도에 윤석전 목사님, 사모님이, 김종선 사모님 모두의 안수를 받아서, 그분은 중국 선교를 하셨고, 이분은 다니엘 기도원을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작년에 마침 이제 그 기도원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남겨드리고, 이제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이 일로 넘어오셨어. 아멘. 뭔가, 아이, 이런 데 좀 아멘이면 아멘도 안 돼. 근데 나는 이제 8월달은 여기 올 테니까 내년에. 근데 여기 올 때는 천원이 아예 밥을 다 굶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죠. 와서 여기 와서 영양보 충분하러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요, 요새 청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요, 그분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요. 우리가 머리 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성령께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주님이 가르치신 걸 다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한 걸 생각나게 해야겠다 이 말이 주님의 성령이. 깨달아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체삼아 수리삼아 써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 있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오순절만 하더란 밤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영혼 속으로 성령께서 성전산 온다는 거, 내 육체가 성령이 전이 됐다는 걸 믿어 살아라. 한번 그 전인지 아닌지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이 말이야. 우리 영혼이 시작. 자, 우리 육체가 누구 성전이라고? 예수님을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절이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요, 저 46년 정도, 46년 동안 재건한, 그리고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있었던 이 예루살렘 전 성전을 헐라. 여러분, 내가 3일 만에 절이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 왜 그 유태인들이 반발을 했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열흘 만에 40일, 50일 만에 오는 성령이 사람 속에 오게 되면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해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리 육체가 누구라? 성전이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야 돼, 안 거룩해야 돼? 왜? 여러분들, 바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영혼 속에 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 나가지. 근데 누구 보혈로 씻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은 것들이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는 대신
여러분들 목 여러분들 그 짊어지셨다 이 말이야. 네. 담당했다 이 말이야. 네. 근데 죄를 다 담당해서 몇 가지만 했어요? 다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놓은 것. 모든 사람도 몇 가지만 씻어놓은 건지 아는데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런 그분이 이거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자꾸만 어떤 죄 문제에 걸려서 사람들 일을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당당하게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7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모든 죄를 깨끗게 했어요. 원죄만 깨끗게 했어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품행죄까지 다 우리가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어놓은 거 믿을 사람은. 그럼 뭐만 남았느냐?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다시. 뭐만 남았느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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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우리가 뭐만 자백만 남아 따라가 자백.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 하랴. 이렇게 자백할 사람은 그리고 죄자식을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 사람은 그래서 그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여러분들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은 영혼과 죄 없는 자 영혼 속에 여러분들 거룩한 영인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 아직 죄의 보혈로 죄가 씻김 받지 않은 자 속에 와야 하나요? 절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 되면 죄 있는 영혼 속에는 안 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은 영혼에게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 인정할 사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 영혼을 거룩해 남들이야 돼. 뭘로?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지내서 예수의 이름도 바로 예수의 피.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여러분들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한번 읽어 로마서 10장 하고도 9절로 10절 나도 오늘 영혼의 양식을 보기하거든. 나도 일기하거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믿게 되면 의인됩니다. 네. 의인이 왜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입으로 신하면 구속 죄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예수의 피가 이거를 다 이뤄놨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 그 깨끗한 영혼 속에 죄가 없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죄가 없는 영혼 속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이마에 대한 것 믿으셔라. 그런데 그가 이마을 언제까지 함께한다? 영원토록. 그런데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같이 한다. 이건 형제들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성령 불법이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영이, 거룩한 영이 되려면 이건 반드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그 영혼 속에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그 사람을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서 예수를 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 고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은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 있든 돈 없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리라 믿으세요. 뭐 배운 사람이라고 대구하고 안 배운 사람은 대구 안 해요? 배운 사람도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하는 건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아니야. 천대한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장가 들어. 여러분들 장가. 장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장가 들어.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 얘기 나오죠? 열천에 비유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과 신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여기 요한은 나의 남편이다. 신랑이라고 했어요. 남편, 남편 내사야 하세요. 봐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같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결혼 대상이요. 결혼 대상. 아멘. 마음을 볼래요? 자, 오세요. 2장 19절 읽어보세요. 이 장가를 지금 시집을 가려면 똑바로 한 대로 시집을 가야 해. 시작.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봐봐요. 시집 가려면 봤더니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죠. 시작. 내가 내게 잠깐 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잠깐 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잠깐 되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로 온다고요? 장가 든다고요. 장가 들러 오는 거예요. 근데 장가 드는데 언제까지 같이 산다고 했어요? 영원히. 근데 우리 이혼 온다고 했어요?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산다고 했어요? 영원히. 영원히 살고 또 뭐야? 진실하게 장가 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조건부가 있어갖고 진실하지 않게 해서 이혼도 그러는데 한번 이혼, 그분이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진실로 장가됩니다. 진실함으로. 나 진실함으로. 한 번 장가들으면 끝이 아니야.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영원히 같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런 신랑, 영원한 신랑을 만나서라.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과 신부. 그렇죠? 예, 아버지와 누가 성령은 다 여러분들 신랑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신부로 되어 있는 거. 아멘.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 결혼해서 언제까지 산다? 영원히. 그 진실하게 장가들 것을 그분이 그냥 든지 그걸 분명하면서 그렇게 진실치 못하게 장가들 것을. 진실하게. 돈 많이 갖고만 좋아하고 돈 안 갖고만. 여러분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을. 의인되고 제사 받으리라 믿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 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오실 것입니다. 아리야. 그리고 결혼을 진실함으로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랑을 오리지나 우리 오춘자 목사님이 그 신랑을 만났어. 아멘. 그래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 말이야. 오리지나 신랑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 신랑을 만나서라. 아멘. 여자만 신부요. 남자도 신부요. 남자도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이 신부요. 아멘.
영은 여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영이 여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신은 여자 남자가 있지만 영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고 남자고 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해가시나요? 네. 영은 똑같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영이신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도 영이요 아들도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도 영인데 그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 내 신랑이라는 거 오리지널 신랑 그 거기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집 시집을 가는 거 그래서 살 때 그저 영원히 같이 살이라면서 그래요. 근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죽을 줄 아는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사는 게 그분이 예수님 제몸 부활돼서 공중혼인 잔치에서 살게 되리라면서 그러다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첫째 부활에 처면 지상에 내려옵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년 동안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양육하 이런 반열에 세워주리라면서 이해가지만 그러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으리라 매수해라.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몇번 가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도 이사 가요 안 가요? 결혼해갖고 사는 1차로 사는 집이 어디 어느 집이요? 아니 하나님하고 결혼했다며 우리 영혼 어디 있어? 영혼 있어. 우리 영혼 육체 속에 사는 거야.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탄하는과 결혼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청소가 버린다 이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갖다 성소라고. 아멘. 우리 영혼을 갖다 지성소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그분이 살아야 살아요. 그러다 이 사람 어디로 간다고? 예수님 공중재림은 이 형이 육체 부활 이거는 흙으로 와서도 없어요. 그거 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다시 신령한 육체, 성장한 육체로 부활을 시켜서 세마포에 펴가지고 여러분 공중혼인잔치하다 지상재림을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구원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년 동안 살다가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제안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 성에 들어가서 같이 신는 것입니다. 살을 날고 일하겠습니다. 아니 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재밌지 않으냐. 거기에 소망을 둘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좀 몸이 아파도 죽까지가 좀 가난해도 살기가 좀 어려워도 장가를 못 가서 시집을 못 가서도 그야 혼란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살을 일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나는 왜 시집을 못 갔나 나는 왜 장가를 못 갔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왜 이렇게 나는 공부도 못했나 해서 맨날 혼란 불평하다 세상 안 그렇죠? 이렇게 세상 살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리야. 돈 없어도 자유해 할리야. 장가 못 가서도 자유해. 죄 졌어도 자유해. 왜 할리야. 다 누가 그걸 짊어졌어. 예수님에게 다 짊어졌어요 할리야. 가난도 짊어졌고 질구도 짊어졌고 죄의 문제 영혼도 짊어졌어. 저주 가난 질구를 다 짊어지셨어. 그래서 진리가 너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자유 할리야. 그래서 자유롭게 성령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더 편하게 정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한 곳이 많도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사느라 여러분들 하늘 안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계세요.
초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소가 다 예비된 우리를 들러온다면서 안 들러온다. 오성실 목사님을 들러온다고 해서 내 가만 놔둔다고 해서 들러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을 모시러 온다고 했어요. 들러온다고 했어요. 안 들러온다고 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들러옵니다. 분명히 지금 그러면 뭐하고 믿으세요? 지금 아직 초소가 다 우리 구원받은 숫자들의 초소가 다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다 예비되면 오리라면서 내가 그리고 이 우주는 여러분들 해가들 별들이 다 다리 떨어져서 제대로 녹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아직까지 회개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령 받게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초소를 또 예비하기 때문에 간수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예비되면 간소지 않습니다. 다 불러 해가 떨고 달을 떨고 별이 떨고 다 지질로 녹아져 없어버립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우리는 전부 그 초소를 넓히게끔 그분이 이루어지게끔 전도 열심히 합시다. 네. 내가 전도한 사람 해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초소를 그저 예수님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따라서 땅에서는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한 사람이 믿어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기는 순간으로부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그 사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춘자 목사님 집 같은 경우는 집이 그 초소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큽니다. 대답을 못해? 큽니다. 아마 한 30만 평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늘나 작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작다. 여러분 천사의 숫자로 잰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상황. 여러분들 이 우주보다 여러분 몇백 몇 억만 배 그저 하늘에서 신들이 하늘을 보면 점입니다. 신들이 하늘에서 저기서 우주를 보면 이 별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건 점에 불과합니다. 그 엄청난 나라에다가 개개인의 집들을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저주리라면서 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님 친구 아마 가장 큰 집인지 제자실 목사님하고 아마 같이 거의 그래 그분보다도 더 세게 들어갈지도 몰라. 가서 또 이루지 마셔. 가서 누가? 춘자. 여러분들 사역이 그래서 중요. 아멘. 내가 전도한 사람을 생명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 사람의 성령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따라 그 사람이 일을 만영을 많이 할수록 집이 조성을 넓혀니까 큰 집을 짓는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같이 그냥 새장같이 쳐서 우리에서 거기서 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거기도 보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로 보면 열두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성 안에 또 성이 있어. 근데 그건 사도 요한도 못 봤어요. 근데 오춘자 목사님 거기 그냥 들어가리라면서. 아멘. 지금 열두 진중이 있는 이도 그 보좌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것도 대단하고 고대 두 가지 맛이 달만하네.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좋은 성 안에 성이 있습니다. 아멘. 난 거길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 뭘 그를 알지니 뭘 보고 알아라? 성령이 열매를 보고 알아라 하랴. 이미 이 땅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아, 인정하셔라 말해. 그럼 오성진 목사님은 그 뒤를 따라가야겠어? 안 따라가야겠어? 그럼 한 목사님은 그럼 두번을 있어야 돼? 따라가야겠어? 안 따라가야겠어? 경쟁, 이 선의의 경쟁, 이건 영적인 경쟁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도 것도 없는 거 영적 욕심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도 더 전도를 많이 해서 더 좋은 정도 들어갈 사람을.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누구 일거리가 생기는 거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초소를 기억하는 거 예수님 일거리를 만들어드려. 근데 내가 전도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전도해. 그렇죠. 예수의 증인은 성령인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데 우리 그저 지체로 도구로 서둘다 거기에서 그날에서 상과
금융관이 지어지는데 여러분들 더 좋은 초소를 이겨는데 그 일을 많이 한 만큼 뭐한다? 초소가 넓혀지리라면서 네. 저 앞에 앉은 우리 권사님은 영적 욕심이니까 얼굴에 적신듯이 되어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들어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저 거기 근데 저 아이고 나도 저 거기 들어가서 그러겠다. 정자실 목사님 좀 그건 뭐도 좀 내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아 왜 이런 욕심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돈 버는 욕심은 그렇게 많은데 왜 영적 욕심은 없는데요. 깨달으셔라. 저는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일을 지금도 엄청나게 벌리죠. 올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11개회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결제하는 분이 좀 장로님 모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11,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들 뭔 우리 신년자가 건넌 거예요. 왜 안 해? 신년자가 건넌 거예요. 남이 나라에다 지금 올해만 11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끝나고 이번에 하나 더 끝나면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요새 아프리카 비싸요. 돈한테 교회 한 번 하려면 5, 6만 원 다 들어가요. 6천만 원, 7천만 원 가야 150평 분 못 쳐요. 아프리카도 여기서도 여러분들 5천만 원 웬만한 거 올린다고 땅 있으면요. 땅값 말고 건축비만 그렇다니까요. 그 땅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싸지요. 그거 얘기를. 그럼 라일드 그런 데는요.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그게 수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우리는 교회를 계속 짓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아래야. 신문제가 거들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저부터 얘기하는 목표가 뭐냐. 해외 100교회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2025년까지 100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지금까지 뭐 오늘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 인도에 뭐 네팔에 셀 수 없는 교회들을 한 지역도 좋지 않나. 저 멕시코에 저 38개가 기억이 나요. 멕시코에 38개 건축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나오고 갔다 왔어. 거기 하더라. 워낙 가난하잖아요. 가보면요. 그냥 부적치고 살고 갔고 우리 목사님도 봤지만 땅바닥에서 다 잡니다. 그냥 몇백만 원. 그래서 거기로 시작해서 미국에 20년을 계속 저런 게 38개는 그런 거 다 빼고 뭐 네팔 인도 빼버리고 이제 다 시작했는데 2025년까지 100개를 세워주는 것이 건축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생명력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야 여러분도 나도 초소와 더 큰 데로 들어가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이게 하늘에서 된 걸 땅에서 된 걸 푸는 작업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안에 전도할 사람 안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야 돼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적도 일으켜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는 일을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분이 구만장천에 있는 게 어디에 모시고 살아요 지금? 네, 영혼 속에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라면 오순절 마가다라 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처를 초소를 가처로 성전상 오신다 소리입니다. 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안 임해서요. 따라 천국이 임해서 안 임해서요. 그 신랑이 와서 안 와서요. 네? 나하고 같이 살고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걸 확신한 사람은 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열흘 만에 다시 내 영혼 속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할 사람은 네.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이 전도를 했듯이 예수님이 기도를 했듯이 예수님이 전도를 했듯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듯이 여러분도 그 일을 남은 공생애를 아니면 예수님 내 안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체가 되고 도구가 여러분이 지체되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 성전이 될 사람 안에 성전이 될 사람 안에 이 내 육체가 내 것이요 성령 것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 그런지 한번 봐봐. 그러면 성령인 거는 아는데 그 몸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봐요. 다 뭐로 얘기해? 성령인 건 다 알아두든지. 성령이 전인 건. 근데 그 다음 순서를 알아야 돼. 그 다음 순서를. 찾으셨어요? 6장하고도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내게 아니죠? 누구 것이요? 성령의 것이죠? 그런데 뭐 했더냐? 시작.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 하늘나라 가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하고 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면 영광 돌리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일 때는 어떤 데 못 어떤 데 전하고 하루야 말씀을 주여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걸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 그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생명록의 이름을 불과 성령을 거듭내서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 성령밖에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그 성령의 이름이 하나 기록되면 처소를 지기 시작해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아래야 이렇게 해서 합력선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래서 우리를 감지 여러분들 개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여기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력선 이루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죠. 항상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몸으로 할 일이 뭡니까? 잔종을 이 몸 받쳐 뭐 한다고 맨날 뭐 잔종을 신창 몸을 다쳐야 돼. 따라가 몸을 다쳐야 돼 안 받쳐야 돼요? 다쳐야 돼. 주님의 빚값을 치르게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육체도 중요합니다. 지성사기 때문에. 왜? 육체가 깨지면 이 왜냐면 저기 이 성소인데 여러분 육체가 깨지면 지성소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떠나요. 영이 떠나가면 성령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유는 그걸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도 그래서 보존을 하고 그래서 나아야 되는 겁니다. 아래야 열심히 걸어 나가 걸어 다니냐 그래야 돼요. 나만 무릎 무릎 깨죠. 중환자실에 들어놓아 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못해요. 중환자실에 꼭꼭 묶여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못해요. 그래서 건강을 허약해서 안 해야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예수의 빈장으로 적극적 무치리라면서 내가. 그래서 이 몸을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어머나 우리를 낫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강건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셈을 저도 뭐 안 아픈 적 없죠. 40년 동안 왜 안 아픈 인간인데 피곤하면 24시간 일하고 보면 여러분들 22시간을 2시간 잠자고 다 사역을 하는 입장인데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성경 보여야 돼 기도해야 되죠.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요 지금까지 책을 100권을 썼습니다. 아직 단 한 권도 뭐 인쇄에 전에 내보내지 않고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 1000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100권의 책을 썼어요. 그것도 300페이지 이상의 책을 10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10년 걸리더라고. 10년 목사님 지금 제가 한 권 쓰는데 지금 1년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10년 동안 100권을 썼어요. 근데 1년에 10권을 쓴 거죠. 300페이지짜리. 그리고 그걸 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임시인생은 책이 쫙 서재에 꽂혀있죠. 내년 정도 되면 이걸 전체 이제 주석으로 찍어내고 그 다음에 그건 한국에서 전 출판을 안 해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미국 신문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걸 출판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서는 놀라면 먼저 본보고 올라면 번역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100권의 책을 제생
그러나 그 전에 두 쓴 책이 또 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라든가, 당신은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책들이 또한 20권이 써져 있는데, 그러면 100, 한 7, 80권의 책을 세계에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요새 책도요,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목사님도 책을 쓰게 되면요, 책이 파는 게 아니라, 어디 컴퓨터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 책을 뽑아봐요. 그리고 돈을 얼마 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지금 알아서 이제 알아요. 책이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 이제 책이 없어요. 세상에 책이 없어져요. 어디에 들어가요, 그게? 목사님 책을 그러면 그걸 전체를 컴퓨터에 넣으실게요.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그걸 쫙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를 받는데 돈을 이제 목사님의 책값을 2만원 결정이면 2만원 딱 카드 결제하면 그걸 딱 뽑아가는 거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만명이 될 수 있고 1000만명이 될 수 있고 그 돈은 컴퓨터 회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또 갖다 주셔. 이러나 네. 아니 목사님 짭짤한 수익이 생기게 생겼네. 여러분들 지금 그저 책이 다 없어졌고요. 저자가 책을 다 써놓으면 어디로 올려요? 서점에서 책을 그냥 어플에 올려서 거기에서 딱 뽑아갑니다. 당당히 쫙 나와요. 그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인쇄소도는 결론은 지금은 앞으로. 인쇄는, 인쇄소는 다 그냥 돈을 다 돼야 돼요. 지금 인쇄소가 놀라, 우리 신화세상 분이 우리나라에서 2등 인쇄하던 분이에요. 근데 돈을 다 닫았어요. 80%가 돈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책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책을 하나 남기시는, 그러면 그게 책을 썼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10시간을 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2시간 강의를 하려면 10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려면 이거는요, 그 잠잘 시간이 있을 수 없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말씀 전한 일을 전부 한 걸 믿으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바꿔서 안 바꿨어요? 봤죠. 어렸을 때 유태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엄마 골방에서 율법을 가르쳤다 생각했었어요. 가르쳤죠. 배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요, 정말 깨달은 사람아. 그러니 거기에 시간을 10년 동안 투자한 게 그 책이 여러분들 100번이 나올 때, 이건 지금도 마무리를 다 못해서 이제 다음 달에 내가 하나님께 그 한갑 기념으로 100권을 다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한 3권 정도, 한 권 정도만 더 쓰면 이제 다 99권을 쓴 겁니다. 아, 네. 어? 네. 99권, 99개를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자든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이 다, 그렇죠? 이 심령에 담아지게 됐다 이 말 하려. 네. 돈이나 어디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심령에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촉촉촉촉촉촉촉촉 그랬으면 나오게 되었다 이 말 하려. 네. 감사한 감사야.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사귀지 말고 네 심령에 사귀라. 따라 마음판에 사귀지 말고. 과거에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사귀라 그래서 구약되는. 이해가죠? 근데 신약, 그 다음에 돌판에 사겼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겼고, 이제 성령의 옷으로부터는, 성령의 옷으로부터는 신령에 사겨라. 딱 신령. 신령이 어디요? 영혼에 사겨라. 네. 이 말씀들을 어디로 영혼으로 옮기는 작업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을 신령으로, 영혼으로 옮기는 작업을 누가?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 이거 봐.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가 말한 거는 아버지가 말한 것이요. 너 성령 와서 내가 말한 거를 가르치고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성령은 좌우로 말하지 않고 나도 좌우로 하지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한 건 아버지가 말한 것이요.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는 건 누가? 예수님이 말한 거를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라 이 말. 아 이런 게 제 마음에 안 오셔요. 이걸 뭐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알아먹지 못. 그러나
있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아니 그러나 영혼 받아 먹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 받아 먹습니다. 네. 육신은 식물을 받아 먹지만 영혼은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네. 오직 사람이 덕으로 나올 게 덕은 정말 덕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는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영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요.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심령의 옮기는 작업으로 돼요. 그 말씀 우리 우준자 목사님 같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져가 목사님 탁! 안주를 얻는 명세 보셨죠? 여러분은 방언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주인령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성령이 와서 방언을 말하게 한다. 이게 현실로, 체험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우리 성령의 사역을 오 목사님은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그러나 머리로 온 사람들은 그게 상금이 되어서 안 됐어. 여러분, 머리 써서 하는 거, 인위적으로 한 거, 이거는요. 불법을 행한 자라면서 거꾸로. 근데 우리 목사님 성령의 후원과 이거 어떤 이론이 아니라 평론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성령이 와서 여기 사람에서 방언을 하고 성령 와서 막 방언을 하고 탈출이 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소리치고 나고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 본인도 체험하고 그 본인 제3자로 체험하는 일, 바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영과 혼과 골치를 찔러주게라는 말씀을 그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삶과 멸류관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지물을 얻게 된다. 아니 욕심도 없나봐. 그런 게 남해. 여러분들 그 큰 지물을 삼아. 목사님 가보면 아, 큰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대단해. 저기도 큰 집이요. 가보면 안방이야. 가보면 아, 큰 집에서 하시는데 나는 지금 방 8평짜리 살아가고 좋아. 8평짜리 살으니까 얼마나 좋아. 난도요 옛날에 LA 살 때는 방이 17칸이었어 우리 집이. 아, 네. 그 우리 집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17개 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닦아야 돼. 그 다음에 리빙룸이 이만해. 리빙룸이 이 정도예요. 이것 저 카펫 청소를 하면 3시간 걸려. 그러니까 허리 아파나 봐.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또 다이빙룸이 또 있어요. 리빙 이걸 뭐 100평도 있죠. 그다음 다이빙룸도 한 50평인데 그거죠. 또 풀장 있어요 없어요? 미국가 풀장 있어요 없어요? 풀장에 또 나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나무는 많은지. 그다음에 안채기 있죠. 기체가 또 있잖아. 그거 가서 또 그러니까. 사람이 집이, 집에 취해져갖고 아무것도 못 얻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 예상에서 큰 집, 아주 천막이나 풍골이나, 대주 예수, 오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려야. 아주 너무너무 편해 하려야. 그 청소를 하면 내가 도와주다고 나도 하루 걸려. 근데 요새는 싹 패는 거라면, 8평이니까 청소가 다 돼버려 하려야. 근데 여기서는 좁은 걸 살아도 하늘나라 가서는 여기서는 큰 건 해봤자 제80이니까 얼마 사는 집이 아니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 집은 큰 집에 살 사람 마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큰 집에 들어갑시다 하루야. 좋은 집에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12문만 통과 진입하고 진입하고 보석으로 있는데 그것만 본 것만 해도 우리가 입이 쫙쫙, 그런데 성 안에 또 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실제 이론을 하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라 병문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시키고, 정말 그 말씀을 경험을 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이는 일을 해서 그들이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 그 말씀을 이룬 사람들은, 이 몸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광 돌린 사람들은요, 그런 조소가 예배됩니다. 네. 그거 바라보시라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새하늘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집을 바라봤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 집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헌신 봉사하시라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 함께 가고 엎드리는 내부 장로님한테 드립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면 내가 지금 100개 건축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뭐가 90개만 더 오면 되네. 90개가 안 되죠. 그걸 하려면 이번에 가을에도 또 가는데 한 7개 정도를 누가 지원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절대 성경에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비 아니면 안 갑니다. 근데 또 7개를 또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지금 목사들과 아유 목사님 이렇게 언제나니까 그래 협조해. 그리고 갑자기 20개가 다 돼가잖아요. 올 안에 20개가 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뭐냐면 제가 통해서 감시했잖아요. 지금 그 몇 분목역 전주나 광주나 모든 한 280회가 그 성리를 해서 건축 성리를 제가 오목사님이나 제가 특별히 뭐냐 이 신유를 하고 병을 고치는 걸 그 뒤에 물질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들을 근데 건축해놓고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가난했는데 그들이 교회가 건축되는 걸 다 부려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국에 한 280개의 건축성이를 제가 하고 미국으로 들어갔고 그때 오다가 5년 오다가 있어요. 건축성에 5년 부흥에 오다가 있는데 저는 미국에 가서 네, 진실한 종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종이 무엇인지 낮아지는 종이 무엇인지를 나는 배워라. 그래서 미국에 미국 교단을 가서 보니까 미화 미국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야 그들은 다 교회가 건축되어졌잖아요. 생긴 사람은 다 목사들 다 건축계에 목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국민학생들 강단에 올라가면 메시지가 기가 막힌데 내려오면 순서문양 걸 안고 애기들 같아 애기들 너무너무 백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구나. 그들이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내일 강단에 딱 내려오죠. 교회 아무리 많아도 국민학생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 몰속에도 알려야 어린아이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는 날서부터 뭐가 되냐 목에 김무수가 들어가서 걸음도 안수 받기 전까지 평소에 안수만 해놓으면 걸음도 가르쳐 차도 수마타 그런 것도 그래야 탐내게 이제 그랬더니만 그 좋을수록 또 걸음을 또 세게 보내게 에프스 타면 아주 문 열어줄 때까지 가만히 서서 열어놔야 돼. 미국 사람들은요 여자한테 목사님이 가서 한말 그가 병신교회도 문을 탁 열어주고 다시 문을 낄까봐 다리 탁 닫고 그 다음에 가서 운전을 하고 병신교회를 태우고 왜요? 네? 이게 미국 목사들이에요. 근데 한국 목사는 권위주의니까 가짜 그런 거고 너 문 닫아오면 닫을 때까지 그만 서 있어. 혹시나 보면 어? 그럼 들어간다. 응? 그 다음에 막 문 열고 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큰 목표로 그런 강단에 있을 땐 주님의 대연자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주님의 대사로 쓴다, 이 말이야. 내일 와서는 어린 아이가 되겠다, 이 말이야. 단순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누구를 보는 것도 그냥 다 그냥 좋게 막 기분 좋게. 저쪽으로 하면서 웃으면서 가고 밥 먹고 뭔가 절대로 교인들 얘기를 안 했거든요. 누가 저거라도 어떤 목사에게 근데 한성들은 모였다면 교인 얘기 모였다면 저 명성교회 얘기 모였다면 조용기 목사님 얘기 하도 기가 차고 그들에게 누구 단 한 사람 누구 얘기를 비판하는 모습 비판받잖아 비판하지 말라 정죄받잖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들은 다 양육되기 때문이야. 바로 그들은 한나도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들의 겸손과 진실과 낮아짐이 뭔지를 그 여러분들 수만 그 수천 명에게 총회를 한 거 알잖아요. 저희 이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이 도대체 그 대형 교회는 목사들 저렇게 분명하시다. 나중에 목사님 와봐요. 대통령을 모시는 목사인데도 얼마나 겸손하고 장난하고 국민학생 그런 사람 내려오면 위험하면요
지금 세계에서 예언 중에 최고 예언을 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더냐 어떤 목사님. 그 사람이 왜 17년 만에 미국의 제일 그 교회 건축이느냐. 여러분들 나더냐 어떤 목사님 부르게 오시면 그분이 뭔지 여러분들 군인 인사태를 예언을 했어. 무슨 인사태? 군인이 뭔지 알아요? 뉴욕에 두 개 빌딩이 비행기 두 호수까지 맞췄어. 몇 평이 두 대가 들어가서 폭포에서 다 주장질 것이다. 아무 사람이다. 그 다음에 펜타곤으로 비행기가 날라 들어가서 이제 폭발될 것이다. 그러나 저 백악관으로 오는 비행기는 떨어 그것도 빌라델피아에서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백악관만 안 찍을 것이다. 그런데요 똑같이 그날 날짜 시간까지 딱 맞아. 그 대통령이 어디 가 있었느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 있었느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피해야 된다 해서 보좌관들에 보내. 그 보좌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비행기 이미 끼웠으면요 전투기를 찍었으면 그냥 그 사람들 희생시키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센터가 무너지고 이 빛나대 그것도 뭐 빛나대니 그런다고 그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사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뒤따라서 신디제 목사가 예언한다고 댐벼들 지는 거 근데 그 사람 다 빛나가잖아. 신디제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나 3년 4년 전에 대한민국 전쟁이라서 600만 명이 희생되고 전쟁에서 다 초토화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2월 1일날 그런 진리적 목소리에 한국당 못박자뭐 그래 봤더만 그건 가짜잖아 가짜. 여러분들 실제 성령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성령님은 나쁜 것도 예언하고 좋은 것도 예언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예언만 하고 아닙니다. 나눌의 상피라 예언할 때 좋은 예언이요 나쁜 예언이요. 네가 성령을 체질이고 네 남편 하나님이가 죽었잖냐. 너도 땅값을 떠나서 반값 감췄습니다. 너도 네 남편한테 장사가 제대로 상피라 그 자리에서 오그라져 죽었어. 갖다 부었잖아. 나쁜 일도 예언을 해서 안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어. 이렇게 된다.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나쁜 일도 예언하는 게 진짜 이게 예언입니다. 하려야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 나쁜 예언을 해서 하려야 이해가세요? 좋은 여인과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우상을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통째로 제표 가서 바벨론에 지금 네바논에 제표 가서 이제 성전도 뺏기고 거기 가서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돼서 너희를 귀환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살에 간 사람이 71살에 돌아왔어. 그러니 다 성전이 폐허가 되고 엉망진창. 그리고 여러분들 남유다 동유다로 가져가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유다는 진정으로 남유다는 진정으로 동유다는 진정으로 저쪽이 나서 임금제도로 폐해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마리아인한테 이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하나로 묶은 것이 되시라. 네. 그러자 그래 진리도 예배 드리고 영적인 예배도 드려야 이게 된다. 할렐루야. 묶어 놓았다 이 말이야. 완성시켜 놓았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안 해요. 그렇게 나쁜 여행도 하고 그러나 또 좋은 여행에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죽은 영을 살릴 것이다. 아니야. 메시아가 와서 그 정말 이틀 동안에 무덤에 계신 것도 너희들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죽었던 영을 살리면서 이틀 동안 그가 무덤에 제3일에 부활한 것 죽었던 영을 살리면서 부활할 것이다. 좋은 여행도 하자. 나쁜 여행 좋은 여행 이제 다 섞여 있는데 사람들은 나쁜 여행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여행은 다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 이해가시면 나쁜 예언이든 좋은 예언이든 하나님이 한 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누가 예언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까요? 한 번만 그런 봐요. 성령의 오심으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 16장, 요한복음 16장. 이걸 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장. 아, 13절 보세요. 13절.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나쁜 거, 어, 좋은 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아시시리라. 보세요. 따라합니다. 장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알리시게 하겠지. 그 성령은 앞길을 안다는 얘기를 모른다. 여사람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우리 앞길을 후원이한다. 후원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자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얘기 듣는데 북한에 가서 안장 장님들한테 안장 장님들이 죽이더래. 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면서요. 성교가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북한을 여기서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지시를 해서요. 참 우리 교회에 교회 들어왔잖아요. 저는 3년 전서부터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주석,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아베 총, 그 다음에 여섯 개 정상을 놓고 이런 대인비 기도, 또 사진이 내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상들이 하나로 뭉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북한이 열리고 저 정말 폭동이 그 100년 전에 싸워서 문제가 그렇죠. 더 전쟁이 위해 문제가 있잖아요. 분쟁기업이잖아요. 이것이 종식적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는 길을 정말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하여 안에 네.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럼 나와 관계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좀 이런 우리 교회들 통성으로 주님마다 대입에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게 3년에 네. 그런데 재작년서부터 그걸 열어주면서 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해답이 추진되게 됩니다. 아멘. 그 이태이 정부가 모르는 왜 이런 일이 나나? 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연락 올 것이다. 연락 왔어요. 응? 그 해당할 거야. 연락 해당하는 거야. 아멘. 우리 식구를 통해서 가는 거야. 아멘.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거 믿으셔. 그래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셔라. 하나하나 열리는 게 기가 막힌 거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그 일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해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독촉도 미국도 이거 안 했는데 미국도 북쪽도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렇게 대가하고 있으니 근데 길을 잡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내주면서 남북과 북한을 잡은 사람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전까지는 내가 얘기할게 실체가 안 들어나. 근데 이런 작년 생각으로 회담서부터 확 들어나버리죠. 누가 주도하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죠. 장례사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아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해하고 안 할까요? 저는 옛날에 장동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열려드릴게 계획회사가 있었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회사 서울항공을 이제 대한항공 허가 났는데 서울항공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항공 허가증을 갖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야 너희 열려드릴게 계획회사 지금 랭킹 6위에 이 너희 한국의 랭킹 6위였습니다. 근데 6대째 보였다.
근데 너희 부인 감옥 가고 너 부도난다. 그 일 하면 깜짝 아유 목사님 이런 일이 어디 그거 서운한 건 못 합니다. 아니 뭐가 나갔는데 비행기 들어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 회사를 정리하고 지금은 저 서천군 여러분 비인면 성도리 교회 다니는 목사도 가 있어요. 그 육개그룹 회장님이 아우야 근데 그분은요 그거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놀래죠. 자기가 가서 시골 뒷다니 교회를 목회한다는 거니까 말이죠. 상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로 6년을 신학교 장학수로 당대기면서 신학교사님 그 교회를 지금 보고서 개척하고 거기서 32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그 교회 단 한 교회에서 옮기지도 않고 이거 봐봐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남은 다음은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걸 나한테 용어해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아멘. 네? 그들은요 아멘했습니다. 아멘했다 이 말이야. 누가 그걸 아멘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멘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니까 교회 가니까 할머니 둘이 셋이 있더래. 그래서 300원 헌금 얻으래. 얼마? 교회 이제 부인이 교회가 조그만 게 젖었는데 300원 헌금. 그런데 한 사람이 100원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얼마야? 1200. 세 명이 할머니가. 1200.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할머니 셋이 다 한글도 몰라. 뭐라고?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그래서 주부도 못 만들어. 만들고 싶어도 한글 못 읽으니까 읽거나? 주부도 안 만들어. 그런 교회 가서 지금은 서천에 서천 군인대에서 50개 중에서 세 번째 가는 교회로 뒷단인데도 성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셔. 그 성장에가 장래일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잘되는 얘기만 할까요 못되는 얘기만 할까요? 못된 얘기도 하시네. 예?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잘되는 얘기했어요 못되는 얘기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성령님은 장래를 부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 안에 계세요? 따라 내 안에 네.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장래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장래를 알려줘야겠어요. 제 3자한테 알려야겠죠. 그러면 성령님 그럴 거냐? 난 네 안에 있는데 왜 저까지 모르시는 게 가냐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장례사를 중고도 가르쳐주고 낙포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장례일을 한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것만 가르쳐야 나쁜 것만 가르쳐야 나쁜 건 가르쳐줘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다 가르쳐줘요. 예. 근데 그분은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아멘 아멘 안 계세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내가 마친가 들었거든. 아멘 하면 빨리 끝내고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올 테니까 자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삼위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유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요새 설교가 이렇게 말이요 말이요 오지 말아야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서 안 모셨어요 지금?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안 모신 사람으로 좋지만 모셨다면 그분이 이렇게 만들자 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한 걸 가르친 걸 다 가르치기라면서요. 네. 예수님이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네. 예, 이런데 장래에도 성령께서 후원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이 임하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꿈 꿨다고 하잖아요. 저 북한에 가서 안장 창령한테 승진하거나 오늘 꿈 꿨다고 하잖아요. 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면서 내가.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렇죠? 최자식 목사님 모두 좋은 집에 들어가서 나쁜 집에 들어가서 최자식 목사님 순교는 안 했잖아. 순교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순교는 아우 야매야. 더 돈자리 들어가자마자 이거야. 근데 그 꿈을 무시하면 돼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일어날 통하여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그분이 어디 와서 내 안에 와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라. 정말 무슨 얘기 해가지마. 그래서 아버지와 들과 성령은 내 영혼 속에 조소를 정말 조소로 삼고 거처를 갖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면요 저도 한 뭐 30분 설교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더니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자꾸 수다보라는 해라 더 해라 지금 제발 좀 더 해라. 내 심정이다 내 사정이다 좀 더 해라 더 해라 이런 얘기가 끝낼 수도 없고 이게 아주 그냥 우리 무슨 소리인지 깨달은 사람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 이런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 지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걸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이게 영적 지도. 왜? 여러분들 영인 성령이 지도해야 영적 지도자지요. 내 머리로 뭐 성경 믿어 며칠 암송해 갖고 정원화 갖고 한다고 해서 그건 영적 누구나 다 할 수 없고 돈 만 원 돈 사람이 100만 원 주면요 그거 막 밤새 적어갖고 와갖고 뭐 이것저것 적어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 말한 대로 정말 너희가 자유로 성령께서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치고 예수님 여러분들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영적이 그분의 기도와 말이 예수를 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보다 성령을 예수님의 변호사로 오는 거예요. 모회사라는 건 변호하다 변증하다 경호하다 이렇게 믿는 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로 온 게 보혜사인 거예요. 나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는 뭐라고 해요? 변호사. 변호사. 변호하고 경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예수를 변호로 하고 나를 이제 경호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랍니다.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살펴보기로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와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경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왕권을 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순종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기 가면 소홀히 믿으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진짜 그 귀중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귀중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분의 정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건 누구의? 예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거라 이 말이야. 그 지도자를 땅에 있는 자를 지도라 하자 지도자 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라. 예수님의 말 가르치고 예수님의 정말 말한 걸 생각나게 하는 이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누구냐 목사님. 정말 드물어요. 이런 분들이 전국에 되게 여자 목사님 제가 모릅니까? 여목총회 이재인 목사 아실 거예요. 우리 원종원 목사님도 이재인 목사님 대한민사 이런 분들 여목총회 이거로 만들어요. 일대 총회가 이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그 여목총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목사님 뭐 다 그 외풍이 그래서 최초 이런 데 바쁜 집에서 그런 데 가서 안주해갖고 교회가 얼마나 지켜보겠습니까? 그게 한 50회 정도 통해줘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직감 기장
여러분 순복음 때 무슨 안수했습니까? 목사 안수가 또 안수 순복음 때 안수 안기 때문에 제 자신 목사 어디에 동경을 일본 가서 목사 안수 갖고 온 거예요. 한국은 목사 안수가 기감 예감 기감 하나 있고 기장 하나 여자 목사. 그런데 거기는 보통 실력이 없이는 목사가 되지 못하거든요. 감격에서 목사가 됐다, 기감에서 여자 목사가 됐다, 이거는 영어 최고도 쉽고요. 영어 100% 소화야 그들은 안심되게 나와요. 그러니 영어 못하면 그렇죠. 그건 목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안심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어에서 만점 맞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만점 맞아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장 여자 목사님이 된다는 건 하늘의 벽담입니다. 인격이나 모든 게 갖춰야 되니까 나올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기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목사님 하나 됐다면 그건 뭐 개척을 해서 성장시키고 그것도 뭐 요구하는 걸 다 준목사에서 여러분들 주령원에서 정형원까지 된다는 거 이건 하늘의 벽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그분들이 성령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이야. 영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여성들이 그때부터 힘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의료 시대였죠. 그렇죠? 어디 여자가 빌드는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느냐고. 예산의 선배 목사님들 계산해서요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그 이재명 목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기준적으로 온 바람에 수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선두부를 베꼈던 곳이 저의 여자 목사님들이 인정하니까 그 여러분들 이만교회 50교회를 다 돌면서 돈이 내려서 가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교환 목사 내 동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중심 한면들은 한규정 목사 여러분 종호제 우리 교회 내 반주자입니다. 한규정 목사 거기에 총으로 중앙층이 만들어지지. 그런데 계속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여자 목사님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것도 주님의 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구약에는 남자에게 부어준 성령을 신약에는 여자에게도 부어준다. 남자에게도 부어준다. 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지금 심리교육원부터 안주가게 됐어. 이제 성결교도 가게 되고, 여러분, 지금 여자 목사 안 가게 된 교단이 하나도 없지 않는 얘기예요. 이 친여교가 안주를 결정을 했고, 성결교도 이미 다 했고요. 고신도 결정을 했어요. 고신도 안수받을 받아주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걸 믿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여자 신부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단 한 사람이나 여자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여자 신부가 없어. 수녀는 있죠, 수녀. 신부도, 여러분들 돕는 수녀는 있지만, 여러분들 봐봐요. 그럼 천주교 같으면, 천주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한 목사님은 목사가 됐어요? 못 됐어요? 천주교 같으면, 오성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그런데 이 오순절 대통령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여자 목사를 안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나간 거 믿으시오. 그게 누구냐? 그걸 주동했던 분이 앤더슨 박사님이 여자 목사 안수를 그 캐디딩 쿨만을 안수하게 됩니다. 왜 아멘? 쿨만 여사를 안수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캐디딩 쿨만이 2천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부터 미국도 여자 목사님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여자 목사님들을 정말 그저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선두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은 각 남자 성령에게 임한 성령과 남 여자에게 임한 성령이 달라야 한다. 왜 대답을 못해? 분입니다. 여자에게 임한 성령 다르고 남자에게 임한 성령 달라야 한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성령인 것이죠. 네.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네. 깨달으라. 네. 이거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넓은 목사에 좁은 목사. 넓은 목사. 저는 쟤는 정말 넓은 마음이
덜 보이고 바다보다 더 넓어요. 왜? 바다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넓은 지인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 닮으면 마음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넓게 되어 있어요. 네. 찬송가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 조금 말이 보면 5분만 얘기하면 턱 삐져갖고 조금 기분 내게 턱 삐져갖고 그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계절로 들어옵니다. 삐집게 뭐가 그러냐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바다 같은 사람을 품어놓고들 다 환영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 되시기 바라야. 네. 성령을 너희는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야. 아, 네. 넓은 마음을 먹자 이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영적 지도자는 넓어야 돼. 그죠? 네. 바다는 동물도 그렇죠. 기적인도 받아들이 안 받아들. 기적인 저러가 동물은 저러가 응? 모든 문을 바다는 다 받아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입장물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서 다 정화가 됩니다. 그렇듯이 바다가 지적 받아들이는 잔대 사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만 믿는다면 알아요. 예수만 믿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겠죠. 예수님의 성육신 되신 걸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공로로 정말 왕이시다고 인정한다면 한 하나님이요 한 믿음이요 한 성령만 한 형제로 속이라 정말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정말 안아주고 서로가 합력선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핏값을 산 몸으로 영광 돌리는 몸이 됩시다. 아, 네. 약간 부족한 몸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다 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달란트 그래 달란트 비유가 있겠느냐 이거 모든 사람도 있고 통한 사람도 있고 잘 만든 건 그것도 다 부용해야 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다 할리야. 아, 네. 그분은 우리가 모시고 있어 안 모이세요? 이제 너희들은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뭘 품으라고요?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했죠. 아멘. 오늘 속 옆 사람한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때려도 두고 딱 지금 그분 때린다. 그분이 왜 때려 해서 안 했어요? 그분 요건다 왜 용해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받았대. 욕을 하든지 힘을 뺐든지 채찍을 때리든지 그분 가릴 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분이 아니야. 몰라서 너희들이 이러니까 가름이다가 예수 팔았다 너희 새끼 나를 팔아먹어서 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널리 놔야 널리 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서 제표 죽어야 인류가 구원된다고 성령이 기도했다야. 그래 거물하면 거물은 망하게 되리라. 어? 왜 이러고 잡혀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우리는 좀 교훈으로 삼을 사람은 넓은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속이 뱅뱅이 속도 안 되다 그냥 이러면 택해지고 이러면 택해지고 쪽해지고 여기다 보니까 택택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얼굴 패가 이렇게 아주 그냥 할렐루야. 네. 열심히 한 사람은 이게 지금 내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저 저는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전혀 내려가지 마시고 그저도 저는 하얀 옷을 입으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근데 가문 입고 나오면 뭔가 주눅이 들어가고 아니 그래서 하얀 옷을 입는 그러면 아주 막껏 입으니까 하얀 옷 입고 내가 등장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 신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거 우울하면 안 됩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얀 드레스를 하나 해드려야겠어, 사실. 등장 갈 때는 하얀 드레스 입고, 여기다가 입은 옷을 탁 거 달고, 가서, 방금 북한 교회에서 순수합니다. 애들 간. 저희는 지금 북한 교인이, 저희가 60명이 북한 교인이에요. 북한서 다 북한 사람들. 60년이 탈북을 했어. 근데 그들은요, 저 양천강도나 양강동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어디 회령소 온 사람들의 문은 하나같이 다 양주신다. 그리고
김일성을 재정부에서 모시다서 39 재정부 39실 재정부를 다 담당하다서 보임자 이런 사람들 다 넘어와서 근데 그들 여러분 성령 다 받았어요. 아멘. 그들 귀신 쫓으면 잘 그러면 병상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 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이 순서로만 잘 한국 사람보다 귀신이 10배 잘나가 한국 사람보다 성령 받느냐 10배 더 편하고 왜? 그들은 어린아이가 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령 사람은 평양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회령에서 나중에 평양을 가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간도 아닌다면 평양 입술으로 수가 거기는 여행증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서 왔다 자강도서 왔다 자자자 왔다 황해도서 왔다 그거는요 평양 외에는 평양 사람 외에는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근데 평양 사람들은요 훈련이니까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들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순수하고 귀신이 잘 나고 성령도 잘 나고 아마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뒤집어지기란다 소리가 네. 아주 기대하시라 개봉 같다 아니야 네. 아주 목사님 하나 같더니 카메라도 찍어라 다 되겠다 네. 카메라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카메라 몇 대 갖고 가서 막 그냥 아주 그냥 해서 찍어가지고 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촥! 자, 금을 만나서 숨겨놓은 날까지 쫓아지는 거니까 목사님이 숨겨놓은 거 겁나갔어요.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안 온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 믿으셔. 이게 영적 지도자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네. 죽음도 멋있는 죽음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죽기 전 백세에 아멘 주 예수여 숨 기르시옵소서. 하는 이 사도요한 같이 이건 또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야. 하나 그들은 죽음을 그저 영원히 주님께 부사히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들이셔. 역시 나처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라 이런 정말 우리가 돼서 오늘 한 시간 설교 두 시간 들은 거 정말 감사할 사람아 네. 감사할 사람아 네. 네. 확신 가질 사람아 네. 그러면 세상 따라갑시다 성령을 왕권을 가지고 왔죠 그죠 왕권 오신 성령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있고 여러분들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그분이 거처를 같이 한다 이 말이야 네. 그분이 담대할 사람아 네. 아주 담대해도 극히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지금 당대한 이유가